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바쁩니다. 그렇게 바쁘게 사는데도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룰 수 없고 성공은 머나먼 일로만 여겨집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늘 새로운 일을 벌이거나 더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바쁜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대신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한 사람들의 5가지 시간관리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관리 비밀 1. 매사 데드라인을 정한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회사에서든 집에서든 아무 생각 없이 일하면서 시간을 그냥 소비하곤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바람에 끝내야 할 일도 계속 미루게 되고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뒤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일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든 조직에 속해 있든 스스로 계획하고 일하면 훨씬 더 보람을 느끼고 스트레스도 덜 받습니다. 그 결과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성공할 가능성도 커지는 것입니다. 데드라인만 잘 설정해도 시간 관리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데드라인은 일종의 자기 최면 효과를 내는데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이를 온 신경계에 각인시키면서 무의식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데드라인을 설정해두면 집중력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확실한 데드라인은 계획을 행동하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처음에는 아이디어가 잘 나오지 않다가 마감 시간이 가까워지면 아이디어가 쏟아지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데드라인을 정해야 합니다. 이 일은 내일까지, 이번 주말까지, 이번 달 말까지 끝내기로 데드라인을 설정해두면 훨씬 더 집중하게 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빨리 끝내야 할 것 같은 압박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일하는 것을 꺼립니다. 긴장감을 느낄 필요 없이 편하게 일을 진행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데드라인은 유익하고 소중한 목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데드라인의 의미, 혜택, 유리하게 이용하는 방법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활용합니다. 데드라인이 주는 긴장감을 즐기며 그것을 이용할 줄 안다면 성공에 한 발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시간관리 비밀 2. 큰 목표는 여러 개의 작은 목표로 나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목표가 없거나 목표가 있어도 불분명합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계획은 세워도 제대로 실행할 수 없습니다.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일 뿐 목표가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이고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를 정할 때 흔히 쓰이는 스마트 법칙이 있습니다. Specific, 명확한, Measurable, 측정할 수 있는, Attainable, 이룰 수 있는, Result Oriented, 성과 지향적인, Time Bounded, 시간이 한정되니 바로 그 법칙입니다. 이 법칙에 따라 먼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한 발, 두 발 오르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한 번에 오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목표를 여러 개의 작은 목표로 나누어 단계별로 한 발씩 올라야 합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여 자신감을 얻은 후에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또한 같은 방법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1단계는 고교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 하루 300개씩 슈팅 연습을 하는 것이고 2단계는 미국 대학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 하루 500개씩 슈팅 연습을 하는 것이고 3단계는 미국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 하루 800개씩 슈팅 연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뚜렷한 목표와 단계별 목표를 세워 꾸준히 나아간 끝에 그는 미국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되 너무 짧은 시간에 성공하려는 조급함을 버리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간관리 비밀 3. 매몰비용에 절대 빠지지 않는다. 주위를 보면 시험 준비를 10년 이상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만 그동안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큰 손해를 보고도 쉽게 주식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전이라도 찾고 싶은 욕심에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수할 수 없는 돈과 시간을 매몰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매몰비용이 아까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매몰비용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나는 지난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 지난 일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미래이다.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이 아까울지언정 포기하고 다른 방향을 찾아야 할 상황이라면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던 중 계획의 결함을 발견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매몰비용은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계획을 중단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는 늘 여건의 변화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미 투자한 돈과 시간이 아까워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성공으로 가는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매몰병에 빠지지 않고 결단력을 발휘할 때 성공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관리 비밀 4. 대부분의 시간을 좋은 습관으로 소비한다. 좋은 습관 하나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리와 시간관리의 달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다음 날의 행사나 만날 사람 등을 고려하여 미리 입을 양복과 넥타이를 골라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것 하나로 바쁜 아침 시간 10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무의식 중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 행동의 40%는 의식의 결정이 아니라 습관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좋은 습관이 일생 쌓이면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은 많은 것을 달라지게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 고친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과 작은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그것이 쌓이면 1년, 3년, 5년 후에는 큰 차이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녁에 30분 일찍 자고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 독서하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좋은 습관을 늘려가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젠하워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끝까지 해내는 시간관리 습관으로 유명했고 아인슈타인은 늘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워런 버핏은 사무실에 출근하면 종이로 된 모든 신문을 읽는 습관이 있고 스타벅스 창업자 하워드 슐츠는 매일 다른 사람과 점심을 먹으며 다양한 사람의 관심사를 공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쌓이다 보면 더 좋은 삶, 성공한 인생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써 좋은 습관 하나를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하나만 버려도 그에 못지않은 성과가 날 수 있습니다. 종이에 자신의 나쁜 습관을 적어보고 하나씩 버리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 습관, 바쁘다는 말 습관, 핑계대는 습관 하나씩만 버려도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시간관리 비밀 5. 과감하게 결단한다. 우리 주위에는 의외로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합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유부단함이 습성화되어 있는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다. 인생을 바꾸려면 지금 당장 시작하여 눈부시게 실행하라. 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늘 과감하게 결단합니다. 빠른 의사결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주기 때문입니다. 우유부단보다는 잘못된 결정이 낫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궤도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작은 선택을 하는 훈련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하더라도 자기 일은 스스로 결정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시간이라는 자원을 그냥 흘려보내는 낭비일 뿐입니다. 성공은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는 영리한 사람이 아니라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다섯 가지 시간관리 비밀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매사 데드라인을 정한다. 2. 큰 목표는 여러 개의 작은 목표로 나눈다. 3. 매몰 비용에 절대 빠지지 않는다. 4. 대부분의 시간을 좋은 습관으로 소비한다. 5. 과감하게 결단한다. 하루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이 1년도 잘 관리합니다. 잘 관리된 1년들이 모여 평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시간에 단호한 사람이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지 않습니다. 시간 관리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그만큼 성공은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책 독립생활보다 시간 독립부터 먼저 하셔야겠습니다를 참고했습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